안녕하세요, 여러분. 요 아이 보이죠? 아, 제가 일을 안 하려고. 아이고, 안 하려고 해도 안할 수가 없네요, 얘는. 또, 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물마름이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보낼 뻔한 아이라, 원래는. 미리미리 조금 큰 화분으로 옮겨주려고 지금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베란다에서 할 일은 아니고 밖에, 어디 화단에라도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오늘 바람도 너무 불고 그냥 베란다에서 강행해 봅니다. 이 로즈마리는 향기가 좋아서 굉장히 인기 있는 식물이잖아요. 뭐 두통에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음식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는 허브과 로즈마리예요. 허브는 식용 허브죠. 이거 먹을 수 있는 식용 허브예요. 여러 가지로 저 유익한 그런 아이라 저도 좋아하는데요. 제가 순 따가면서 이제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겨울이라 초록초록하지 않죠. 모든 식물들이 겨울이면 조금 움츠리고 좀 잠을 자듯이다가 이제 봄부터 날개를 펴면서 자라기 시작하죠. 더 파릇파릇 봄 되면 새싹들이 파릇파릇 나오잖아요. 이 겨울에는 소나무도 색감이 진하게 이쁘지 않다가 봄에 색감이 이뻐지는 것처럼 얘도 지금 색감이 파릇파릇하진 않아요. 지금 약간 진하게 말라 보이는 그런 정도로 겨울을 나고 있는데, 분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지금 조금 큰 분으로 지금 옮겨주려고 지금 시작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부 자르고 제가 혼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있다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뿐이 이뻐서 제가 여기다 키우고 있는데 계속 내 생각만으로 여기에 식물은 키울 수 없잖아요. 얘들이 편할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꽉 찼어요. 뿌리가 차가지고 꺼내기도 힘들어요. 일단 이 과정은 생략할게요. 온갖 딱딱한 것은 다이 가위가 다 해주는데, 오늘 이 가위도 힘들어하네요. 이 가위가 너무 힘들어해요. 저도 힘들지만 이 가위가 힘들어할 만큼 뿌리가 꽉 차있고, 그 작은 화분에서 제가 크게 해서 조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정말. 뿌리는 일부 잘리고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정말 작년에 보낼 뻔했다니까요. 이 아이는 땅 심으로 자라는 아이예요, 진짜. 땅에 심으면 뭐 엄청 무성하게 잘 크잖아요. 땅 심으로 자라는 아이를 이 작은 화분에다가 가둬서 키웠으니까. 땅에 심어놨으면 두배 이상은 더 컸을 거예요. 뿌리는 좋아요. 뿌리는 괜찮죠. 뭉친 뿌리만 살살 털어가지고 그대로 옮겨주겠습니다. 예, 여기 중간에 큰 뿌리가 있는데 크게 뭉침은 없어요. 이렇게 살살 흙만 조금 털어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할 것 같아요, 얘가. 이거, 분갈이해주면. 좁은 데서 숨도 쉬기 힘든 데서 내가 살게 했으니까. 굉장히 또 큼직해요. 분은 제가 안 쓰고 넣어놨던 분인데, 얘가 들어가도 충분히 한동안은 여기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예, 밑에 난석 충분히 깔아줬어요. 깔아주고 얘가 또 배수와 통풍이 굉장히 중요한 노지형 아이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예, 난석이랑 충분히 배수가 잘 되는 배수층을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주고 그 위에다가 제가 만들어 놓은 동가리 흙을 넣어놨습니다. 거기 이제 덮어주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잖아요. 정말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요. 언덕 같은데 이런 데서도 잘 자라고. 그래서 특히나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배수랑 통풍 잘 진짜 신경 써줘야 되는 아이예요. 햇빛도 엄청 얘가 필요로 하는 아이인데, 여름 되면 저 밖에 동생네 정원에 또 갔다가 햇빛 쬐고 마음껏 햇빛 쬐고 바람 맞으면서 자라게끔 옮겨줘야 돼요. 이 무거운 거또 낑낑 들고 또 차에 실고 가야 돼요. 저 흙을 너무 꽉 채워 놓으니까 이게 물줄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꽉 채우지 않고 위에 살짝의 여유가 있는 것이 좋더라고요. 상토 성분이 있으면서 뜨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는 항상 그냥 마사로 마무리해 주고 있어요. 마사에 수분이 있어가지고 색감이. 옆에 화분에 물 주면서 물이 들어갔나 봐요. 조금 시원해졌나요? 요 화분에서 살다가 이 옆으로 옮겼으니까 엄청 많이 넓어졌죠? 큰 집으로 이사한 거예요. 좀 시원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제 쑥쑥 더 이쁘게 자랄 일만 남았어요. 베란다에서 뭘 키운다는 게, 식물을 키운다는 게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좁은 베란다에서. 그래도 오늘 분갈이 해주고 나니까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예쁘게 자라줄 것 같죠? 자라는 모습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로즈마리예요, 로즈마리.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분갈이 해줬으니까 물은 한번 흠뻑 줄 거예요. 물을 한번 주고 바짝 마른 다음에 그때 다시 물 주게 할 거예요. 얘들이 물고 푸면 잎에 힘이 없어져요. 그때까지 기다려서 주는 것이 과습에 약한 아이들한테는 물 주기 방법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진짜 잎이 이렇게 쳐져요. 힘이 없고.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과습으로 보내지 않는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